본인은 네. 사주가 이런 좀 빌고 사는 사주라고 어디 가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좀 공줄이 세다고 해야 되지? 그래서 조금 빌고 살아야 돼. 사주 자체가 좀 가다 한 번씩 꿈도 잘 맞아야 되고 또 가다 한 번씩 뭐도 이렇게 좀잘 맞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보기에는 내가 조금 둔하고 좀 이렇게 생겼어야 되거든? 근데 은근히 내가 예리한 데가 있어. 그런 것들이 있어, 보면은. 그래서 맞으면 맞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보면은 이렇게 꿈자리도 잘안 꾸다가도 한번 꿈을 딱 꾸면은 꿈이 딱 맞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어떻겠다, 저떻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잘 맞아. 그런 것들이 있어, 본인은. 직성이라고 하지. 직성 가물이 세, 내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집안으로 불리던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으로 이렇게 불리던 할머니, 무당 같은 사람들, 아니면 스님 같은 사람들. 조상은 없고요. 저는 꿈이 잘 맞거나 그러진 않고 저는 이제 약간 그냥 개꿈 꾸고요. 여동생이 조금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꿈이 좀 어느 정도 좀 맞는 거. 그러니까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윗대로 본인은 모르지만 네. 돌아가신 윗대 조상에 네. 누가 있었어야 되거나 빌던 할머니라든지 아니면은 저 높은 어떤 사람 중에 스님이 있던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자손들이 태어나요.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자손들이. 본인의 딸도 그러거든, 사주가. 본인의 딸도 사주 자체가. 사주가 높아. 사주 자체가. 그래요? 사주 자체가 높거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보면은, 초년고생 같은 거를 했을 가능성들이 커. 보면은. 초년고생들을 했을 가능성들이 커. 딸은 아직 어리니까, 뭐, 엄마 슬아 밑에서 지금 고생 없이 자라고 있는데, 이제 본인 같은, 마스크 좀 벗을래요? 근데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뭐, 조실부모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편부모 밑에 자랐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내가 조금, 잠시 엄마 아빠가 있지만 남의 집에 잠깐 컸다든가, 이런 것들. 이제 초년에 약간 고생을 했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마음고생 같은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근데 남모를 아픔 같은 것들을 갖고 있죠, 보통.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딸은 아빠랑 그때 유대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야. 좋지는 좀 무서워하죠. 예. 근데 거의 저랑 많이 있고 뭐 거의 편모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하죠. 누가? 제가 거의 그렇게 혼자 케어하고 그러니까 딸을. 본인은 그냥 저기 부모 밑에서 컸고. 네. 근데 뭐 아빠는 늘 바쁘시고 예. 엄마도 뭐늘 바쁘시고.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적게가 다 맞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봤을 때, 우리 저기 대주사주를 보잖아. 그 대주사주를 보면은, 우리 대주는, 굉장히 또,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고,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좋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그래.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 그리고 바빠야 돼. 굉장히 바쁘고,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다고 하지.
엉덩이 저기 부칠새 없이 네. 들썩들썩 집에 있어도 네. 뭘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막 움직일 새 없이 막 해야 돼. 그리고 뭘 일 벌리는 걸 좋아하고 네.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게 많아 맨날 네. 네. 어, 그런 사람이야 네. 성격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식구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따라와 주면 짜증 내는 사람이야. 그렇게 안 하면 짜증을 엄청 내. 네. 그래서 이렇게 뭘 하자는 게 의욕이 많아. 네. 항상. 그래서 뭘 하자고 그래. 네. 따라와 줘. 네. 안 따라와? 그럼 왜 안 하냐고. 맞아요. 근데 본인은 사실 좀 느긋하거든. 네. 성격이. 느긋하게. 네. 나는 유유자적. 네. 난 좀 그래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네. 안 그래. 네. 파닥파닥 이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 안 맞지. 네. 네. 근데 딸도 느긋해야 되거든. 네. 좀 성격이. 네.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딸하고는 포근하게 이렇게 잘 맞는데 아빠하고는 좀 따로 국밥이야. 네. 어, 그런 이유가 있어. 네. 사주 속에 이런 것들이 나와 네, 있는 맞아요. 거죠. 급해요. 네.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요? 어, 혹시 이사운 같은 거 있나? 이사를 혹시 해도 되는지 해서 가면은 이제 와부로 생각하고 있는데 와부 쪽 어떤지 이제 가면 시기는 언제쯤이 좋은지 그럼 지금 어디 살죠? 지금 다산 네, 여기 그 지금동 쪽에 살아요. 문서를 늘려서 가는 걸로는 안 보이는데. 네. 문서를 늘려서 가는 건 아니지. 네네. 네. 그냥 이사잖아. 네. 그냥 이사인데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사 가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위치적으로는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탈잡을 만한 거는 없어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근데 움직일 때는 됐다 그래. 때는 됐다 그래.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일 때는 3년이요. 그래서 움직여라 그러셔. 아이 이제 교육 때문에 이제 움직이려고 12살인데 이제 그 와부 쪽으로 가면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혹시 노려볼까 해서 움직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확실하진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움직여도 되는지 아이 성격상 그게 가능한지 해서 조금 소심해서요. 그럼 시기는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뭐 이 이사 문제로 인해서 네, 뭐 크게 네. 타잡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데. 그럼 혹시 그럼 와부 말고 다른 데 더 가면 더 좋은 거 이런 건 없나요? 다른 쪽으로. 다른 지역. 이 지역 뭐 근교에 어디로 가도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아. 나는. 전에 이제 진접 살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진접으로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제 와부 쪽으로 가도 나은지 이게 혹시. 근데 거기가 거기 아니야 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내가 봤을 땐 다 거기가 거기 거기예요? 아니에요? 아, 어? 네. 뭐 여기서 강남으로 가는 건 어때요? 네. 뭐 여기서 뭐 어디 성북동으로 가는 건 어때요? 뭐 이것도 아니고 진접은 어때요? 뭐 여기서 저기 다산은 어때요? 뭐 와부는 어때요? 이건 다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긴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보여요.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보이니까 네네.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 될 게 없어. 일단 딸이 그 뭐라 그럴까 좀 내성적이야. 네, 많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네, 소심하기도 하고, 눈치를 조금 많이 좀 보기도 하고 해서, 먼저 이렇게 다가가거나 이런 이제 성격이도 아니고, 지금, 딱히 지금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보통 어렸을 때 보면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게 되고 싶고, 뭐, 꿈이 이게 좀 거창하잖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고 싶은 게 일단은 없어. 없고, 네, 되고 싶은 것도 크게 없는데, 그래서 혹시 뭘, 제가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본인한테 맞는 어떤 그런 공부라던가 방향이라던가 뭐 이런 거가 혹시 보일까요? 얘는 결국은 근데 얘는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거든. 네. 얘는
네. 우리가 나쁜 애가 아니야. 그리고 네. 영민한 애고 네. 얘가 내적으로 그 소심하고 내 네. 내면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내성적이고 소심한 반면에 안으로는 되게 영민한 애란 말이지. 네. 안으로는 예리한 애라는 거지. 아,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분출이 표출이 안 되는 것뿐이야. 남들이 못 알아차리는 것뿐이라는 거야. 아.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끄집어 내주면서 네. 하면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네. 하는 게 우선인 거지. 그냥 많은 거를 네. 아까 전에 뭐 방금 전에도 누군가 저기 네. 물어봤지만 네. 많은 거에 노출을 시키면서 그 네. 상대 그 아이한테 가르쳐 보세요 이것저것을. 네, 네. 가르치기는 있는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해도 되는지. 하기 싫어하니까. 네. 그래서 혹시 공부 쪽으로 혹시 뭔가 좀 보이나 아니면 그냥 본인 재능에 맞게끔 그냥 해야 되나. 공부를 많이 시키면 좋겠거든. 네. 얘도 사주가 높아가지고 네. 공부를 많이 시켜야지 얘가 고생을 안 하고 살아.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근데 공부만 잘해가지고 요즘 밥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 네. 뭐 하나만 특출하게 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하나만 특출하게 잘하면 돼. 다른 애들도 다 똑같지만 얘 사주는 네. 유난히 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얘가 아직 다 보질 않았잖아. 네. 뭘 좋아하는지. 한 100가지를 다 보게 해봐요. 그게 엄마의 몫이야. 바쁘네요. 그러면 얘도 알아. 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 네. 얘는 분명히 그걸 찾을 수 있는 애야. 머리가 멍청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영민하다니까. 알겠습니다. 섬세하다고. 네. 얘가 소심하고 네. 내성적인 반면에 그만큼의 아주 섬세한 부분을 갖고 있어. 남들이 갖지 않은. 그거를 살려줄 수 있을 만한 거를 찾으면 되죠. 예술적인 게 좋긴 좋겠지. 그러면은 남들이 갖지 않고 있는 거. 예술적인 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술적인 뭔가 타고난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한번 봐봐요. 네네.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켜봐봐요. 혹시 저, 혹시 직장, 혹시 운이 뭐 있을까요? 이직이나 뭐 아니면 다른, 혹시 다른 쪽에? 지금은 움직임이 없어. 네, 지금은 딱히 없는데, 내년에라도 어떻게. 지금은 움직임이 없어. 그럼 언제쯤 있나요? 지금은 움직임이 없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 봐봐.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 네네. 추석이 조금 지나 봐봐. 그래서 지금 다니는 데를 지금 이제 파트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다니는 데를 이제 내년 일단 6월 달까지가 계약 기간이긴 한데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연장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시간 투자에 비해 월급도 그렇지만 일단 시간을 너무 많이 요일을 너무 많이 쓰니까 월요일 하루 쉬고 이제 화요일부터 일요일 날까지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일단 매여 있는 게 하루에 4시간밖에 일은 안 하지만 그래서 여기를 계속 다녀서 다른 파트의 일이 나오면 그쪽에 혹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옮겨야 되는 건지 해서 한번 근데 이상하게 원래는 자꾸 동자가 나오려고 근데 이상하게 임마가 저기 하려고 움직이고 싶고 막 그러는데 원래는 움직임이 운이 없는데 이상하게 추석잖아 지나고 나잖아 네. 그러면은 어디선가 우연찮게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 네. 누가 얘기를 하든가 말이 나오든가 그래갖고 거기를 갈까?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알겠습니다. 원래는 별 움직임이 없었거든. 네, 지금 딱히 없었어. 갈 때도 없어요. 없고. 예, 예, 맞아요. 없었어, 갈 때도. 근데 추석이 지나면 이상하게 운이 살짝 들어오면서 누군가가 얘기가 나오나? 네. 그러면서 거기를 가볼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이모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 지금 있는 데는 별로잖아. 좀 시간적인 것도 네, 시간적인 그렇고. 게 가장 네, 크죠. 그러니까. 근데 저쪽으로 가볼까? 하는 데가 생길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살짝 운이 그 누가 띄우기를 이용사 자격증, 그러니까 미용사는 자격증을 따기가 힘드니까 이용사 자격증을 따서 염색방을 한번 해봐라 라고 그런 얘기를 언뜻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좀 다녀봐라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은 괜찮을까요? 그때? 그런 쪽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나는? 네. 한번 누가 얘기를 해서 혹시나 해가지고.